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좀 평소랑 다르게 명찰이 이렇게. 오늘 명찰이 왜 있냐면 오늘 일요일이죠. 네. 전시장 내방객을 맞이하는 당직 날입니다. 주말 당직은 보통 뭘 하죠? 주말 당직 말 그대로 전시장 오픈부터 마감까지 하루를 다 전시장을 관리하는 거고요. 이제 고객님들이 이렇게 오시거나 하실 때 우리가 상담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날이니까 과연 딜러들은 주말 당직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오늘 콘텐츠는 조 과장의 주말 당직. 오케이, 가시죠. 조 과장님, 네. 지금 보는 차량은 뭐죠? 아, 이거 다음 주에 네. 출고 고객님들 이제 인도 대기 차량이죠. 혹시 이 차량 말고 또 있나요? 그럼 저기 보이시는 화이트 X4 차량이고 블랙. 네. 그다음에 이 앞에 보이는 UGT 차량 인도 대기 차량입니다. 인도 대기 차량이 굉장히 많네요. 감사하게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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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. 당직 날은 출근을 하면 네. 인도 대기 차량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하고 챙기나. 1층에 아까 조금 한산했잖아요. 네. 요새 내방 고객님들이 오전에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. 점심 이후부터 오시는데 오전에는 다음 주 출고할 것들 미리 한번 체크하고 번호판도 달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하는 작업 차대번호 작업. 지금 차량 등록이 마친 상태고 여기 보시면 차대번호가 있어요. 차대번호랑 이 차에 실제 적혀있는 차대번호랑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안전하게 출고가 되겠죠. 과장님은 딜러를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요? 아, 그거 말하자면 좀 긴데 오늘 준비되셨어요? 아, 준비됐죠. 지금 그거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현기증이 납니다. 저도 사실 네. 제가 33, 34 때 지금 이 딜러 일을 할 거란 상상을 못했어요. 공대 선생님이었어요. 공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수험 기간이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있었죠. 어떤 수험이었죠?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전리사라고 특허 관련. 근데 지금 이미지도 안경 쓰고 한 거. 그때 꿈을 내가 못 이뤄가지고 여기서 안경을 쓰고 안경 도수 없어. 사실 벗어 똑같아. 스타일이라도 약간. 스타일이라도. 네. 내가 맨날 독서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지. 네.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. 아, 그렇지. 아, 이제 서른 살인데 어떡하냐. 그래서 이제. 부모님한테 용돈 안 받고 살고 싶다고 이렇게 했을 때 네. 수험을 이제 접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. 부모님 저 공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딱 이렇게 한 거지.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를 받았어. 딜러로 바로 권유를 받았냐? 절대 아니야. 일단은 난 차량 설명, 고객 안내 이런 거에 좀 자신이 있었거든. 전시장에 한두 명씩 꼭 계시는 BMW 지니어스 분이라고. 차량 설명이라든가 영업성 교육 이런 걸 하시는 분이거든. 그거를 원래 처음에 들어왔었다가 맨 처음부터 딜러로 하신 건 아닌 거네요. 그치. 그래서 내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야. 그거를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해보니까 네. 우리 전시장에 지금 35명이 딜러가 있어. 항상 많이 접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긴 거지. 그 접한 거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? 딱 확실하게 딜러 정말 매력적이다 느꼈던 포인트가 있었나요? 사실 수입이야. 수입이라고 말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한 만큼 버는 거야. 열심히 하면 투자한 만큼 나오는 게 영업직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에서 매력이 느꼈고 바로 지존에 싶었었는데 이렇게 딱 한 거야. 지인 누구시죠? 아, 저 BMW 지니어스 조민혁입니다. 들어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앉으세요. 아니 제가 네. 저 영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영업? 잘할 수 있겠어요? 지니어스 출신인데? 남들이 다 말하는 성실한 말로 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해서 시작된 거지. 방금 꿈도 어땠어? 좋았어. 그래서 그때 나를 영업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전 지점장님께서 나를 좋게 보시고 그래 영업 한번 해봐라. 대신에 그때 한 말이 있어. 민혁아, 영업은 전쟁터다. 네가 지금 마음 편히 그냥 영업해봐야지 돈 많이 벌어봐야지 이렇게 두드러면 절대 망한다.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영업에 뛰어들었지. 이렇게 약간 은인 영업을... 같은 분이시네요. 은인이지. 진짜. 그리고 혜안이 있으셨네. 혜안이 있었지. 정말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하신 거. 아,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안티 많이 생깁니다. 네. 저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. 일단은 요거 하던 것만 마무리하고 또 네. 재밌죠 지금? 대화 재밌죠? 너무 재밌는데요? 바로 이제 맨날 촬영 오고 싶어요. 그 이후에 이제 일대기들을 한번 쭉 빼기! 해볼게요. 네.